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것 같은데 거절해도 괜찮을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내도 될까? 괜히 말했다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감정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심리 전문가 이시아라 가즈코는 말합니다. 감정은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 조절이 아닌 감정 표현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오의 책 읽는 밤입니다. 오늘 레오의 책 읽는 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입니다. 이시아라 가즈코 지음, 이정민 옮김, 필름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5번 정도 읽었는데요. 처음엔 새 책이었는데 여러분 읽었더니 며칠 만에 헌책이 됐어요. 여러분들께 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높게 평가해왔죠. 뭐든 잘 참고 견뎌야 성공할 수 있다. 또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아야 한다. 남들과 잘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의식이 강한데요.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 이 책의 저자는 무조건 타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은 억누르고 조절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분노나 이유 모를 불안, 초조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구독자 무료 도서 증정 이벤트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정하여 책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평,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 견디느라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참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의견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중 공격을 당하는 등 언제부터인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하다. 가게 점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클레임이라도 건 것처럼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는 것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다. 지배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걸핏하면 성질을 내는 사람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람들은 제 할 일은 제쳐놓고 불평만 쏟아낸다. 얌전히 따르지 않으면 금세 감정적이 되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거니와 남에게 폐가 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항상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도 스스로는 참고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 대부분은 나도 참고 있는데 네가 화를 돋우잖아 하고 주장한다. 너희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단골 멘트이기도 하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버릇없고 제멋대로에 남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저런 사람들도 참고 있다는 말인가요? 하고 따져묻고 싶을 만한 사람조차도 저 혼자만 참고 있다고.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불만이 있어도 상대의 의견에 따르고 부탁을 받으면 도저히 거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참고 견디고 있는 탓. 예로부터 동양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는 인내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집과 학교, 회사에서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인내하지 않으면 남들과 잘 지낼 수 없다. 인내하지 않으면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다. 이 정도도 못 참아서야 되겠는가? 참고 일하면 노후가 행복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인내 역시 달라졌을까? 안타깝게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며 인내가 사회의 덕목처럼 여겨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내하며 남들과 맞춰야 한다. 인내하며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꾹 참고 사회 규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지.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에서 역시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따르고 있다.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모두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이와 같이 인내하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매 순간 보람을 느끼며 충만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희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꿈꾸며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인내해야 하는 것들을 가득 떠안고 부글부글 끓는 심정으로 조바심을 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달으면 행동의 길이 보인다.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상처 입히기보다 자신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참지 않기 위해 자신이 참으려 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참으려 하고 참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타자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그것은 참지 않기 위해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두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하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인내심이 강하거나 쉽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발끈하고 싸우거나 상관없는 상대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일은 있어도
상대와 싸우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차분하게 마주하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것에 서툴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공포를 자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물어보고 내 마음의 기분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정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분노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대개 분노라는 감정을 떠올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감정은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겼을 일에 분노를 느껴 소리를 질렀다고 하자. 물론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리를 지른 것이겠지만 평소와 다르게 사사로운 감정에 분노를 느낀 것이라면 이미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분노가 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일로 기분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마침 눈앞에 있는 상대의 사소한 언행에 분노가 터져버린 것이다. 혹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밑바탕에 깔린 의식 자체가 부정적이라 모든 일에 쉽게 분노를 터뜨리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걸 수도 있다. 평소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상대의 모든 행동이 선의로 보일 리 없을 테니 말이다. 분노는 타인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분노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승인보다 타자 승인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자 승인은 자신의 승인이나 평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온 관심이 타인의 언행이나 주변 동향에 쏠릴 수밖에 없다. 의식 또한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 한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타인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 즉, 타인이나 주변 일에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은 삶의 모든 중심을 나에게 두고 접근하여 사고하고 판단해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일수록 자기의 신뢰가 두꺼워져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타자 중심은 삶의 모든 중심을 타인에게 두고 접근하여 사고하고 판단해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타인이나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는다. 때문에 일반 상식, 규범, 규칙, 규정, 습관, 풍습을 중시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 기분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자신을 맞추려 하고 적응시키려 한다. 득실을 따지거나 승패에 얽매이는 의식 또는 비교해서 우열이나 강약을 다투는 것 역시 이런 타자 중심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의 눈이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겉모습을 향해 있으므로 지금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해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기분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점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를 중심으로 의식한다는 것. 자신의 의식을 나에게로 향할 것인지 타인에게로 향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건 결국 내가 기준이 된다.
의식의 눈이 타자 중심으로 향하면 매사에 타인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타자 승인을 지향하게 되겠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기분과 감정, 욕구를 소중히 여기는 선택을 해나가면 자기 승인을 지향하게 된다. 단순한 원리인 것이다. 타자 중심이 될수록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도 선택하지도 못하게 되며 나아가 누군가 그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자신감마저 없어져 점점 작아지고 만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어하고 계속 조바심을 내는 것, 그리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승패와 우열에 집착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점점 타자 중심에 잠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분노는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다시 강조하지만 분노는 관리해야 하는 것도 조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발상에 빠지는 것일 뿐이다. 분노를 조절하기보다 마주하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며 그 원인이나 이유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을 깨닫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해소해 나간다면 그 자체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을 깨닫는다.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긍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고 명쾌해진다. 가령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실패해도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남들이 비웃어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 좋게 평가하자. 남을 비웃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등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긍정적인 의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선택하게 된다. 무의식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무의식은 현재 의식보다 훨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 역시 높아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과 행동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의 양과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느꼈을 때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때그때 감정의 출처를 밝혀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식의 내가 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다.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장면마다 내 감정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지금 다음 주 출장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다. 지금 상사가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겠어? 하고 물어서 불안해졌다. 지금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동료가 거절을 해서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천천히 실감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된다. 1인 경영을 하는 한 경영자로부터
혼자 모든 일을 하다 보니 천천히 실감할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천천히 실감할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실감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것과 실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한 차이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생에 큰 차이가 생겨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천천히 긍정적인 실감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순조롭게 발전한다. 바쁘게 부정적인 실감을 품으면서 심지어 자신의 부정적인 기분을 실감하며 살고 있는 것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천천히 실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해도 실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결국 모든 일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편안한 실감과 충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실감이 필요하다. 한 걸음 앞서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초조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을 느끼지 않고 항상 한 걸음 앞서가기에 초점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작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스로도 왜 자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지 알지 못했다. 항상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개선되지 않았다. 직장에서라면 긴장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그녀에게 늘 초조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녀는 초조함을 실감하면서 살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게다가 그런 작은 부분이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에게 다시 질문했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머릿속으로는 그 일도 해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일과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이 마치 잘못 채운 단추처럼 어긋나 있지는 않은지 물었다. 그제야 그녀는 하긴 정말 그렇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을 사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지 않는다. 초조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늘 초조해한다. 이는 의식의 눈이 항상 한 걸음 앞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 단거리 경주에 준비 땅의 출발 신호처럼 조급한 마음으로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파란불이 되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그 사이 길을 건널 수 있을지 가늠하며 보도 끝을 바라본다. 또 전철역이 가까워지면 개찰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바라보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도착하는 전철에 신경을 쏟는다. 이와 같이 현재 무언가를 하면서도 늘 한 걸음 앞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것처럼 조급해야 한다. 이런 초조함이 실수와 실패를 일으키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한편 지금을 사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지 않는다. 그들은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차분하게 신호가 바뀌길 기다린다.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호흡 역시 편안하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좌우에 멈춰서 있는 차량을 살피며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는 발밑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는 여유도 있다. 또 웬만해서는 조급하게 뛰어서 전철을 타는 일도 없다. 처음부터 뛰어 타지 않아도 되는 속도와 스케줄로 움직이기 때문에 뛰어 탈 일이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실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 부정적인 실감이든 긍정적인 실감이든 자신이 실감하는 그 하나하나가 인생을 채색하는 설계도가 된다. 나무로 비유하면 원줄기와 가지, 잎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의식의 강약과 질에 의해 그 의식은 원줄기처럼 영향력이 큰 것도 있는가 하면 가지와 잎처럼 부분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천천히 실감할 여유가 없다는 의식이 나무 전체에 영향을 주는 뿌리가 되면 끊임없이 초조해하는 기분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 초조함이 실현화된다면 수시로 밟아야 하는 자전거 페달로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늘 실패한다가 인생의 원줄기가 된다면 무의식 중에 늘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는 의식 자체가 원줄기에 머무르면 무의식 중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고 능력이 없음을 통감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고 소망하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주요 원인은 실감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감은 의식이다. 우리 인생의 바탕은 이러한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초조함과 불안함을 비롯한 부정적인 실감보다 긍정적인 실감을 더 늘려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달픈 상황을 호전시키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감정조절 심리학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